안전의 서브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서브 득점 안재현. 이게 잘 알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승민 탑스핀 벗어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오른손잡이 선수들이 왼손잡이 선수들 자 이번에 안재현 밖으로 날려버리면 스타터기 때문에 자 중반 이후를 한번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갔어요 안재현. 앞서 말씀드렸듯이 왼손잡이 선수들이 약한 이유가 이나 움직임 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트 맞고 나간 선수 리시브가 조승민 선수 서브를 지금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찬스 안재현 선수는 조승민 선수 서브 리시브를 철저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6대2 안재현 긴 서브. 자 그러나 이번엔 네. 조승민 네 안재현 나가 좋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더 까다롭게 승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범실 없이 승부해야 됩니다. 야 그러나 그렇죠? 네트 걸립니다. 네 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한테 조승민 선수 본인한테 안 맞춰주기 때문에 예 아 지금도 보시면 대 4 네트 볼이 있었고요. 네트 걸리는 그렇죠. 조승민. 움직이면서 치게끔 지금 미들 쪽 공략 좋습니다. 네. 네. 아 서브 득점 네. 주면서 게임 포인트에 올라갑니다. 자 안재현 네. 첫 번째 키퍼요. 네. 자 그 유리함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조승민 선수가 반전을 만들지. 네. 포핸드 네. 플릭. 서브 득점까지 그렇죠. 조승민. 예. 예.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0대2 아, 네. 조승민 버텨봤습니다만 조승민 선수는 붙어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떴고요. 네. 안재현은 놓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서브 변화를 많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갑니다. 승민 씨 선수들은 발리가 많이 안 나오는 이유는 어쨌든 움직임이 좀 안 좋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왼손잡이 선수들이 네. 움직임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네요. 네, 뭔가 좀 해결점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안재현 선수의 득점 3대3입니다 찬스볼 성공하는 안재현. 좋습니다. 네. 넘기기에 급급했던 조승민이었습니다. 4대4 네트 맞고 나가는 조승민의 백핸드였습니다. 4대5 뒤져있는 조승민의 서브. 야 과감하게 갔어요. 예. 서브는 안재현. 야, 네 안재현이 먼저 선제를. 안재현의 서브. 야 안재현 공격 성공. 6대6 그렇죠. 나갔어요. 네. 조승민의 조승민은 동점을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이토스 서브. 자, 예. 또 한 번의 변화가 포인트를. 네. 조승민 저, 바로 예. 걷어 올렸는데요. 7대8 그리시브를 또 잘해야 되는 조승민. 아 서브 득점. 전혀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예. 다시 동점입니다. 그리고 조승민 서브. 짧은 푸쉬. 승부를 겁니다. 아, 야, 성공이에요. 저, 예. 만든 다음에 본인이 반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승부를 저, 걸었는데요. 예. 이번엔 나갔습니다. 자, 9대9 동점 두 번째 게임. 어떻게 이어갈지. 안재현. 예. 자, 매치 포인트. 위기의 조승민. 안재현 한 점이면 2승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저, 쉽게 가지 못합니다. 뒤었습니다. 네. 벤치의 조언이 한 번씩 통했습니다. 네. 그리고 동점 이젠 두 선수가 오롯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조승민 연달아 몰아칩니다. 스매시. 넘어오나요? 넘어오지 못합니다. 네 이번에도 넘어올 뻔했어요. 스튜디오 T에 많이들 찾아오셔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게임 시작이 됐습니다. 마탑스 핀 대결.
스매시 다시 갑니다. 와, 안지현의 반격이 있었습니다만 조승민 놓치지 않... 전 솔직히 하기 쉽지 않은 선택인데 두 번이나 성공시켰습니다. 냉철해진 조승민. 그리고 한 포인트를 더 따냅니다. 일단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 부담을 이겨내야 되는 안재현 선수입니다. 찬스 볼. 그렇죠. 예. 정확하게 야, 조승민 선제. 일단 상대 서브가 좋다 보니까 조금 지금 리시브가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브 득점 안재현. 이거는 서브 득점이 됐습니다. 아, 이번에 나갔어요. 예. 안재현 선수한테는 엇박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조승민 저, 예. 흐름을 계속 타고 있습니다. 5대 2. 아, 네트 걸리는 예. 조승민. 안재현 저. 3대 5. 아, 저, 서브 저. 네. 한 점 차. 그렇죠. 네트 또 걸리고 예. 많은 조승민 동점으로 예. 가는 봄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봄실 나고 있네요. 그래요. 예. 서브에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와, 그러나 강하게 저. 돌려 세우면서 다시 6대 5입니다. 다시 조승민이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떴어요. 와. 네, 확실하게 해결합니다. 예. 자, 그러나 안지현은 또 이걸 극복해야 팀의 패배에서 구해낼 수 있어요. 아, 나갑니다. 저. 짧은 아, 나가네요. 저. 안지현 나가고 지금 계속 통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8대 6. 아, 조승민 나갑니다. 저, 네. 그리고 안지현의 크로스고 8대 7. 아, 나갔어요. 그쵸, 네. 네. 다시 원점입니다. 아, 네. 네트 맞고 넘어오는 번째 게임. 와. 아, 안지현은 넘어지고 말았고 이 한 포인트면 팀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 네트 걸립니다. 조승민이 안지현을 넘어서면서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